투룸 호텔은 그들만의 인사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캣은 팁을 많이 남기면서 그녀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죠. 짐꾼 조는 돈을 좋아해서 그녀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제니와 그녀가 숨겨둔 5달러는요? 그녀는 정말 고집이 세고 조는 돈을 좋아하죠. 그는 제니만을 위한 5달러짜리 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지켜봅시다. 캣의 방에는 스마트 조명이 있죠. 2,000개의 모드. 모든 분위기에 맞는 것. 그녀는 오늘 좀 까칠한 분위기죠. 그래서 조가 있는 거야. 원하는 건 뭐든 할 겁니다. 캣은 오늘 햇볕에 그을리고 싶었지만 해변은 너무 바빠요. 이제 조의 문제입니다. 조가 문제가 있네요. 더 그래요. 제니는 전구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보일지 한번 켜보는 게 어때? 그녀는 일종의 홀더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반지로 말이죠. 그쵸? 그녀의 학교는 반지로 만들어졌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도 반지 샹들리에를 파괴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 계단 아래에 있는 방에 한 줄기 빛이 생겼어요. 아, 트룸 호텔에 있는 그녀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캣의 스마트 홈은 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녀는 생김새보다 색깔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녀는 항상 신선한 주스로 하루를 시작해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믹서기에 넣으면 됩니다.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초록색은 지금 유행이에요. 그리고 캣은 항상 유행을 타죠. 상큼하고 상큼해.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합니다. 제니는 캣의 아침 식사가 궁금해요. 그녀는 믹서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사물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녀의 회색 공책은 너무 싱겁죠. 그녀의 노트는 어떤 맛인가요? 그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믹서기가 종이를 너무 잘라서 제니는 그걸로 동굴을 꾸미는데 사용하고 싶어해요. 제 말은 그녀의 럭셔리 스위트룸이요. 판지는 그녀가 아는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이건 그녀의 고향인 카드보디스탄의 상징이죠. 이건 항상 그녀를 격려해요. 짐꾼이 캣을 도우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건 힘들어요. 전혜인에게 물어봐요. 조는 교활한 생각을 해요. 만약 그가 더 뭔가 움직일 때 더 크게 보이죠. 만약 급류 집을 수표에 성공하면 제니는 포장 훔치기 순간을 사용해요. 스티로폼에 오염만 하는 것 이상이죠. 그것은 생활 꿀팁에 쓰일 수 있답니다. 그녀는 방음을 설치합니다. 캣의 코 고는 소리가 잠을 방해해요. 캣의 장롱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특별한 센서가 달려있어요. 조의 방은 벽 너머인데 센서가 매우 민감한 것이죠. 그는 그녀의 옷장에 있게 된 거고 당신을 만나다니 여기서 나가! 이 호텔은 모두 나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이루게 해봐요. 캣은 한 잔을 원해요. 바보 같은 집사, 그건 너무 지났죠? 그녀는 다이어트예요. 분명해요. 이제 낫네. 캣은 다이어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셨죠. 이 과정은 위험해요. 제니는 쓰레기에서 땅을 파요. 캣의 빨대는 재미있어요. 그녀는 그걸로 꾸미기를 해요. 그녀 방이 더 가치가 있어. 캣은 피곤해하고 있어요. 그녀의 신발은 관광객에 의해 엉망이 되었죠. 그들은 광경을 봤어요. 캣 말고요. 그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좋은 건 그녀의 방에 구두닦이가 있다는 것. 이건 단지 조입니다. 그는 맛있는 보너스도 받겠어요. 방치된 아이가 호텔 로비에서 놀고 있어요. 제니는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뭐야? 공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녀는 너무해. 낯선 사람에게 말하지 마. 너의 장난감을 훔칠지도 몰라. 제니는 정말 교활해요. 이제 그녀는 그녀의 방에 공룡 포스터가 있어요. 조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이 이상한 문은 지도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잠겨 있어요. 비밀은 재미없어요. 제니는 오래된 호텔을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떤 열쇠가 맞는 거죠?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고 그녀를 도와줘요. 다른 문이네? 문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나쁜 조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마법 같은 건가? 호텔 직원은 완벽한 외모를 갖춰야 합니다. VIP 손님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 그리고 제니. 그녀는 조의 쟁반에서 소스를 훔쳤죠. 그녀는 벽에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아파트 같은 저기술 아파트로는 완벽한 생각이에요. 캣의 비밀 무기는 그녀의 1000와트짜리 미소예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죠. 초콜릿으로 덮인 할라피뇨를 먹지 말 것을. 그녀는 이를 하얗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 조가 도와주러 왔어요. 반사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캣은 아름다워요. 제니는 조의 판지 튜브를 모두 보았을 때 지루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론이죠. 왜 안 돼요? 제니는 뭐하고 있죠? 약간의 접착제, 반지, 그리고 물감. 야, 안 보여. 테이블은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깐, 멋지다. 창의적이네요. 캣의 방에서 냄새가 지독해요. 어떻게 야취가 모든 향수와 양초를 뚫고 나왔을까? 제니가 또 신발찌개 끓이는 거 아니야? 냄새가 너무 진해요. 조가 도와주러 왔어요. 하지만 그거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보들이 침대 밑에 있어요. 이런 더러운 접시들이 너무 많아. 캣,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제니는 고장난 쿨러를 발견했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그녀는 정말 강해요. 와우! 그녀는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녀는 쉽게 냉각기를 수리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다 맛의 녹슨 물은 꽤 흥미로워요. 제니는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는 조가 있죠. 제니는 판매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무료 시장이에요. 조의 일은 매우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이제 제니도 그래요. 혹시 고객이 깨울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 종말론조차도 비욘세가 그래미상을 건네는 꿈을 방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제니가 자유로워요. 조는 낮잠을 잘 잤고 지금은 행복해요. 캣은 잠을 전혀 못 자요. 허리가 아파. 그녀의 침대에는 마사지 기능이 있죠.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물론 마사지 기능은 사실 그냥 조이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요. 불쌍한 조는 사람들의 코트를 벗기고 다시 입히느라 지쳤어요. 제니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가 쉬는 동안 대신할 수 있어요. 그는 그의 꿈의 여자친구 비욘세를 방문해야 합니다.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제니는 이 옷장에 그녀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옷걸이를 좋아해요. 와! 그녀는 멋진 테이블을 만들었어. 대단해! 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옷장이 엉망이에요. 그는 제니를 믿을 수 없어요. 드디어 나갈 때입니다. 조는 손님들이 떠나는 걸 돕는 걸 좋아해요. 캣은 정말 지저분해요. 심지어 캣치의 지역순회 공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닐 듯. 그리고 그들은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캣은 더 깔끔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니는 그녀의 작은 판잣집을 아주 귀여운 방으로 바꿨어요. 연예인들은 미친 팬들로부터 숨으려고 여기에 머물 것이에요. 조는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니는 마침내 VIP 게스트가 되었어요. 한편 제니는 그녀의 새 방에서 추워지고 있어요. 오빠의 담요만이 그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죠.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장난을 쳤지만 반격할 시간이라고요. 그는 코수염이 잘 어울려요. 제니는 큰 소리로 그녀의 움직임을 축하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웃을 잊었고 그들은 소음을 들었어요. 제니는 새 방을 완전히 즐기기도 전에 잡힐지도 모릅니다. 아빠와 닉은 소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의 상상력은 때때로 정말 미쳤을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닉은 아버지가 제니가 간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두 배를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 차있고 제니는 배가 고프고 아빠가 그녀와 공유하지 않는 한 그는 아마 눈치채지도 못할 거예요. 배고파서 일하러 가야겠다. 아빠는 항상 주휴수당을 여기에 두고 가십니다. 닉은 제니의 돈을 빼앗고 싶답니다. 그녀는 여기서 이성의 목소리가 되어야 해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병이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유령으로 추정해요. 그는 유령을 무서워해요. 제니는 머리를 말리고 싶어해요. 그녀는 드라이어를 최대 전력으로 켰어요. 소파는 우주선으로 변했고 아빠는 우주비행사가 되었죠. 안전하게 착륙하세요. 제니의 친구가 놀라웠지만 거의 제니의 비밀을 폭로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낡은 셔츠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면서 제니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닉은 옷장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 그는 항상 치어리더가 되고 싶어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이제 학교 전체가 그의 재능을 보게 될 겁니다. 제니는 아빠 덕분에 상황을 최대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청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죠. 이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제니의 방 전체를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너무 큰 곳을 빨아들였고 막혔죠. 제니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냥 동생이에요. 휴. 마침내 아빠는 그의 딸이 없어진 걸 알아챘어요. 닉이 거짓말을 해서 크게 혼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우린 실종 포스터를 나눠줘야 해요. 제니가 일주일 내내 학교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닉은 학교에서 찾기 시작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축구팀 주장과 문제가 있어요. 아빠와 닉은 마침내 경찰에 가서 제니의 실종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씨 착한 경찰은 멋진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그들을 돕습니다. 거실에 걸어두려고? 하지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들이 제니를 그렇게 걱정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녀가 짜증난다고만 생각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제니는 포스터를 보고 그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꽤 안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는 그들이 잘못된 걸 발견했을까봐 걱정하세요. 고전적인 아빠. 제니는 가족에게 그녀의 비밀의 방을 보여주기로 하죠. 이전 집주인이 그곳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해요. 남자들은 이 방에 대한 그들만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이요. 그들은 제니의 방을 남자 동굴로 만들었습니다. 네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어떻게 비밀의 방을 꾸미고 싶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루시는 어디에도 없어요. 서머가 걱정해요. 글쎄, 그녀는 항상 이 게임을 잘했어. 서머는 은밀히 해야 합니다. 루시는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둘 수 없죠. 서머라면 그녀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잡았다. 어머, 엄마네. 그녀는 그렇게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한 서머에 화가 나 있어요. 엄마는 루시가 실종된 걸 전혀 몰라요. 아빠는 그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느라 매우 바빠요. 소파가 얼마나 불편한지 신경도 안 쓰고 계시죠. 아빠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기겁하고 있어요. 루시는 어딨어? 검색 작업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아빠가 발견하셨어. 그냥 아무 소년? 어디서 데려왔지?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나요? 이건 분명히 루시가 아니야. 아빠는 누굴 찾았는지 신경 안 써요. 그는 게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린 이 아이를 돌려줘야 해요. 그래, 루시는 어딨지? 엄마는 미쳐가고 있어요. 또 남자애. 아빠는 쓸모가 없어요. 누구세요? 이 남자는 아들을 잃었어요. 왜 아이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아빠들은 쓸모 없을 수 있죠. 그들은 오직 비디오 게임에만 관심이 있고.
서머가 루시의 일기를 발견했고 그녀는 그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상하네. 이거 안 나오는데? 여기 일기의 열쇠다. 서머가 루시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있어요. 루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서머는 마시멜로로 변장했어요. 루시의 최애 간식이죠. 루시는 아직 안 왔어요. 관리인만. 그녀를 알아채요. 여기 아저씨,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서머예요. 그가 안경을 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몇몇 구운 마시멜로는 항상 그날을 구할 겁니다. 서머와 엄마를 격려하기 위해 아빠는 귀여운 대체품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루시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머와 엄마는 조금 산만해요. 어쩌면 이 새로운 친구가 루시를 찾는 걸 도와줄까? 추적합시다. 이게 먹힐까? 기적이 필요해. 이 작은 남자가 아빠를 뛰게 해요. 그들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디? 루시는 어딨어? 그녀는 이렇게 큰 남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죠. 이 소녀는 그녀와 닮지 않았죠.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 조끼는 루시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같이 해도 될까? 와, 하나 심각하게 중독됐어. 우리의 새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나요? 그럼 꼭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는 어디에 밀실을 지어야 할까요?